10월 8일입니다. 자, 팁스 코인이죠. 팁스 코인 상장사 대표입니다. 처음 방송을 보시는 분을 위해서 이 팁스 코인 차원성 채널은 무슨 채널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씀드리면 팁스 코인은 이 유튜브 채널은요. 실질적으로 자, 팁스 플랫폼, 팁스 코인 상장사 대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팁스 플랫폼 나오죠. 지금 현재 시간에 방문자가 2,300명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요새 많이 부진하죠. 부진합니다. 2,300명. 평상시 지금 시간이면은 뭐한 8,000명 이렇게 넘게 들어왔었죠. 자, 이 팁스 플랫폼, 팁스 코인이 훗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 사진만 찍어가지고 올리면 코인이 채굴되는 그런 사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팁스 코인 상장사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드리고 있는 이야기죠. 자, 여기 썸네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국가 부채 2,500조 한 방에 퉁치고, 그 다음에 국민 요새 대출받은 사람들 너무 많죠. 영끌해 가지고 자그 대출금 한꺼번에 퉁치고 집까지 자영업자들 빚더미에 지금 앉아져 있습니다. 전부 다 파산하게 될 거예요. 자 퉁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가.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귀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저 새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아요. 웃자고 하는 일입니다. 어떤 미친놈이 앉아가지고 저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275탄 XRP 리플 소송은 100%. 100% 제가 이야기하죠. 이 SEC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을 100% 당선시키는 데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슬슬슬슬 제 이야기가 맞아떨어지죠. 자, 맞아떨어지는데. 자, 뉴스를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보시면은요. 며칠 전에도 제 중마고가 와가지고, 해리스가 우세하는 것 같은데 이러고서 얘기하길래 그거 다 사기다. 그거 다 거짓 방송이다. 그런 이야기 듣지 마라. 라고 했는데도, 제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고 있습니다. 왜? 매일 그런 얘기만 듣다가 보면, 본인이 뭐 실질적으로 공부를 안 하다가 보면, 대중은 그렇게 속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트럼프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죠. 결국은 제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비밀이 10%, 이 10cm의 비밀이 이게 해석이 됐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자, 트럼프 대통령 이 10cm의 비밀, 제 꿈속 이야기입니다. 제 꿈속 이야기에 이 10cm의 비밀이 있는데 결국은 제가 이 10cm의 비밀을 찾아내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글로벌 리스트, 글로벌 세력들은 트럼프를 아주 100% 당선시키는 데다가 지금 XRP 리플을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여기 썸네일에다가 분명히 적었잖아요. 자, 적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잠시 트럼프 지지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TN 연합뉴스죠. 자, 연합뉴스 YTN. 자, 17시간 전입니다. 해리스 트럼프 지지율 점차 좁아지고 있다. 여기 보시면 해리스 48, 트럼프 46으로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하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방송 YTN. 이 연합뉴스 이쪽은 YTN하고 이 연합뉴스는 이미 대한민국의 MBC도 마찬가지고요. MBC는 뭐 완전히 좌경화가 된지 오래됐고, 그리고 채널 A, TV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조중동이 완전 보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조중동 여러분들, 이제 보수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세력들이 말하자면은 이제 자금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식을 다산 거예요. 주식을 사서 SBS도 이미 마찬가지입니다. SBS, YTN 할것 없이 이 엄청난 이 정치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여론을 이 공정파를 이미 돈 주고 다 잠식을 시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자, 미국 부통령 후보, 자, 채널A도 이렇게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자, 해리스 트럼프 초박빙. 자, 뉴스 한번 들어보, 뭐, 뉴스 보나 마나. 다른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같았다. 자, 여론조사에서, 자, 해리스 49%, 민주당 후보, 공화당을 2%로 앞섰다. 라고 채널A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미 채널A는 뭡니까? 이 채널A는, 자, JTBC하고, 이 동아, 이거하고 옛날서부터, 다한 집안 한 통속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중동, 이미 다, 조중동이 보수다? 아직까지도 보수의 탈을 쓰고 있을 뿐이지, 이미 중간지대로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경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멀라 해리스가 52%, 이거 한번 볼까요? 한국경제신문도 뭐, 다 마찬가지고요. 아, 여기에 뭐 나왔나, 안 나왔나? 뭐 자세히 안 나온 것 같네요. 이거는 뭐 자세히 안 나온 것 같고요. 자, 채널A, 그 다음에 TV 조선 한번, 나오나 한번 볼까요? TV 조선. 자, 여기 뉴스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아직까지도 트럼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트럼프. 아, 자, 뭐야. 해리스가 우세한 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TV 조선에서는, 한번 볼까요? 이거 2시간 전인데, 미 대선 영향. 이거는 뭐 약간 좀어뭐 다른 뉴스하고 이렇게 겹붙여가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2016년도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중이떠중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거는 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어 이렇게 다 보면 지금 해리스가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가 점점 트럼프한테 표를 조금씩 뺏기고 있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라는 거로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해리스 48, 트럼프 46.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의 공중파 방송은 이미 엄청난 이 금융 세력이, 이 정치권을 등에다가 업은 금융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공중파를 이미 다, 아도를 쳤기 때문에 그 힘이 점점 세진다는 거죠. 계속 아도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압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공중파는 이미 보수 세력하고 등을 진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지지를 하든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든 여러분들이 우리는 돈을 버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다못해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유리한 이 미국 주식이 있고요. 그리고 뭐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선주가 있고 해리스 대선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자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런 뉴스를 보고 있다가 앉아가지고 아 해리스가 유리하다라고 하니까 해리스 이 대선주로 탔다가 인생 쪽박 터진다니까요. 쪽박 깨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셔라.
자, 나는 예를 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저는 뭐 급진적인 뭐이 진보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주 강력한 우파의 이 성격을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방송을 편파적으로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돈을 버는 방송이기 때문에요.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이런 언론, 이런 것을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왜? 돈을 버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고 앉아가지고 세상을 잘못 판단을 하면 해리스 대선주 찾다가 인생 쪽박 터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뉴스, 이렇게 국내에 이게 이 글로벌 금융 세력들한테 이미 정치권을 등에다가 업은 글로벌 금융 세력들한테 대한민국의 모든 공중파는 이미 입마이슈킹을 당했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좋은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도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폴리마켓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리마켓은 뭐냐? 여기는 내기를 하는 거예요. 돈 주고 배팅하는 사이트입니다. 돈 주고 배팅하는 사이트예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표 차이가 별로 없다가 지금 얼마까지 벌어졌습니까? 자, 미국에 실질적으로 돈을 배팅하는 사람들이라니까, 민주당 지지자든 공화당 지지자든 실질적으로 돈으로 배팅을 해가지고 내가 이기면 앉아가지고 엄청난 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예요. 이게 폴리마켓입니다. 이 폴리마켓에 지금 지지율이 얼마까지 벌어졌습니까? 지금 거의 7% 가까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7%.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계속 여러분들한테 영상물 올리면서 민주당 지지표의 10%만 걷어와도, 10%만 건너와도 암호화폐 지지 세력이 5,200만 명이잖아요. 5,200만 명의 10%만 걷어와도 520만 명이 유권자의 520만 명이 표가 트럼프를 전략적으로 찍게 될 것이다. 왜? 내가 민주당 골수 지지파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민주당 골수 지지파다라고 해도, 자, 대한민국의 국민이 1,000명이라고 치면 1,000명 중에 정치에 목숨 걸고 앉아가지고 막 댓글 달고 뭐 이러면서 막 광화문에 나가고 촛불 집회 나가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10,000명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5%면 몇 명입니까? 500명이냐? 맞나? 10,000명 곱하기 5%. 예, 500명이네요. 500명이 정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거를 주도해 나가는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5%는요,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때 되면은 그냥, 그냥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엄청난 비리를 터뜨렸대.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비리를 터뜨렸대. 저거,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뭐 문재인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95%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에, 이 뼈골에 나는 민주당이야. 나는 강력한 우파야.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뼈골에 우파의 피가 절절절절 흘러넘치고 좌파의 피가 절절절절 흘러넘치는 그렇게 해서 그거 갖고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 그 주변 인맥들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5%는 뭐다? 그냥 중간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정치 색깔이 예를 들어가지고 절반, 뭐 전라도, 경상도, 이래가지고 이제 나눠져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 변절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앉아서, 자, 만약에, 나라는 놈이, 이 팁스 플랫폼의 이 상장사 대표가, 내가 이 플랫폼 왜 키우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홍보 자료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 노래 만들어서 전 세계 70개국 언어로 지금 이 팁스 코인 노래입니다.
딥스 코인송을 만들어서 전 세계 70개국에 지금 매일 영상물 자료를 올려가지고 노래로 지금 흔들어 제끼고 있거든요. 노래로 알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딥스 플랫폼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자, 제 영상물 하나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 지금 30명, 40명밖에 안 나오잖아요. 자, 38, 51, 5, 29, 30, 22, 자, 28, 29, 자, 29, 24, 23. 자, 이렇게 쭉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70, 176, 140. 이렇게 트랙이 이제 히트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제가 지금 알리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일을 제가 6년을 지금 할 생각인데, 자, 6년을 하게 될 생각인데, 자, 이러다가 이 팁스 플랫폼이 뭡니까? 이게 돈이잖아요. 이게 돈. 자, 그런데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 조금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팁스 플랫폼 이야기를 하고 이 폴리마켓 이야기를 하면서, 자, 돈을 내가 만약에 뿌리게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허경영. 자,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네, 머리는 아주, 두뇌는 아주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항상 사기 혐의, 이런 데에 연루가 돼 있어요. 이러니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왜 애초 처음서부터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앉았잖아요. 뭐 공중부양이니 어쩌니 저쩌니 앉아가지고 그죠? 그러면서도 계속 사기하고 연루가 돼 있잖아요. 사기. 아예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사기를 쳐서 세금을 많이 낸다고 그게 올바른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팁스 플랫폼을 갖고 있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앉아가지고 허경영이처럼 몇 년 지나서 이 팁스 플랫폼 제가 10만 명, 제가 이야기했죠. 10만 명을 모으겠다. 10만 명. 자, 외국 사람들만 10만 명입니다. 외국 사람들만 10만 명을 모아서 지금, 회원가입이 지금 몇 명이냐면요. 지금 만 명이 지금 거의 찼거든요. 자, 10만 명입니다. 자, 10만 명. 이제 10분 뒤 2로 왔어요. 이 팁스 플랫폼에 외국 가입자가 지금 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만 명이 지금 자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근데 10만 명이거든요. 자, 10만 명을 만들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대한민국에 아까 이 허경영이처럼 자, 이 팁스 플랫폼 자 외국 사람들이 회원 가입자가 100만 명 지금 10만 명이다. 자, 10만 명인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지금 몇명안 되거든요. 여기 딥스 플랫폼이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 몇명안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10만 명이야. 자, 이 어마어마하게 이 플랫폼을 키워놓고 앉아가지고 허경영이처럼 대통령 파리를 내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 이 친구가 앉아가지고 대통령 후보 몇번 나가면서 앉아가지고 사기 쳐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을 쓸어 담고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 파리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 팁스 플랫폼을 어마어마하게 외국인들 10만 명을 만들어 놓고 1차 목표가 10만 명입니다. 이제 만명 찼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약에 제가 대통령 파리를 한다면 이 사람처럼, 대통령 파리를 한다.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여기 한울궁.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이거 팁스 코인 열심히 키워가지고 이 팁스 코인 한 주에 미래 가치가 얼마냐, 이게 몇백만 원이다.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겠다, 공짜로. 이러고 앉아가지고 대통령 파리를 하면서 제가 바깥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거 팁스 플랫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미어 터진다니까요? 미어 터진다고. 자,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한민국에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이미 이 플랫폼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만 명 정도는 만들어 놔야, 야, 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는 회원이 없는데 외국에 앉아가지고 회원가 입자만 10만 명이야 벌써.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제가 대통령 파리를 허경영처럼 하면, 그리고 그냥 다 가져라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가져가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95% 대한민국 국민 중에 95%는 정치에 목숨 걸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95% 중에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국가 부채 2,500조 퉁치고 자 아파트 연끌해 가지고 지금 전재산 다 날라가기 임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영업자들 어마어마하게 대출 받아 가지고 자 그거 다 퉁치겠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제가 대통령 파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방에 게임 끝나요. 한 방에 게임 끝납니다. 이거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웃자고. 한 방에 게임 끝납니다. 아, 대통령 파리를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사기는 절대 안 칩니다. 자, 팁스 플랫폼 만들어 놓고 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러고서 내가 10만 명 만들어 놨으니,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 팁스 플랫폼에 들어와서 당근마켓처럼 키우고, 그리고 배달의 민족처럼 앉아가지고 키우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갖고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주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파리로 이슈를 잡고, 자, 대통령 파리로 이슈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통령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 파리로 이슈를 몰아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이 플랫폼, 팁스 플랫폼이 이제 오픈이 이미 다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제, 당근마켓이 만들어지는 거고, 앉아가지고 여기에서 자동차 SK 엔카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보배드림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배달의 민족이 만들어지고, 당근마켓이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 영업이익금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거 다 국민들 것이다. 국민들을 다돈 나눠주겠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대통령 파리로 이슈를 몰아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팁스 플랫폼이 움직이게 되면 이게 다 돈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여러분들 국가 부채 퉁치고 여러분들 아파트 연끌해가지고 지금 전재산 아파트 다 날라가게 생겼잖아요. 자, 자영업하면서 지금 대출금 못 받아가지고 신용불량자가 지금 대한민국에 천만 명이 지금 넘어 지금 그 사람들 희망이 없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 여기에서 다 벌어먹고 빚 청산하고 이런 일이 제가 대통령 파리로 대통령 파리입니다. 제가 대통령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파리로 이슈를 몰아서 팁스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알리는 이 일을 허경영이처럼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이 팁스 플랫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조직. 자, 한번. 자, 조직을 어떻게 만드냐?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냥 간단해요. 정당 설립하는 거. 정당 설립하려고 그래도 1,000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당원들이 1,000명. 1,000명. 저는 정치 안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자, 여러분들한테, 자, 이 조직이라는 게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팁스 플랫폼, 이 팁스 회원들 너무 착하다. 너무 착해 빠져서 일을 도모를 하고 싶어도 도모를 못 합니다. 자, 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팁스 플랫폼의 외국에 일단 외국 사람들한테 10만 명을 제가 양성을 하겠다. 이 정도의 10만 명의 회원을 오픈을 시키고 앉아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게 되면 저희가 뭡니까? 우리가 당근마켓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 팁스 플랫폼은. 자, 트위터. 1차 목표가 트위터.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리고 두 번째, 어딥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목표 아닙니까? 우리 팁스 플랫폼이 그 목표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이 회원들을 10만 명 정도를 모아놓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제가 물과 기름을 붓는 겁니다. 뭐로? 대통령 파리로.
그러면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대통령 파리로 앉아가지고 이 지랄을 떨면 외국 사람들이 다 알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팁스 플랫폼에 외국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100만 명, 200만 명씩 이게 바람머리가 될수 있는 거다. 자, 이런 일을 제가 기획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아, 이 팁스 플랫폼은요, 여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으로 딱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 대신 그 사람들한테 돈으로 벌어서 다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일을 제가 하겠다라고 만약에 공표를 하게 된다면 팁스 플랫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대통령 파리, 허경영이처럼 대통령 파리를 전략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다가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외국인들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언한 것처럼 지금 10만 명 내가 양병하겠다. 지금 1만 명 정도 회원이 지금 모였습니다. 1만 명의 회원이 지금 돌파를 지금 목전에다가 두고 있는데 10만 명 어느 한순간에 제가 이거 터뜨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최소한 뭔 짓거리를 하려고 해도 하다못해 대한민국의 이 정치판에 앉아가지고 이 정당을 만들려고 그래도 1,000명의 당원을 보유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여기 이 팁스 플랫폼에 지금 우리 회원들 몇명 됩니까? 아?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자, 제가 대통령 파리로 앉아가지고 사이트를 어느 한순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알수 있게끔 대통령 파리를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앉아가지고 최소한 만 명 이상 이 팁스 플랫폼을 끄집어 오지 않으면 나 그냥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 혼자 힘으로 이건 안 된다니까. 내가 아무리 뭔 짓거리를 해도, 자, 최소한, 정당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1,000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팁스 플랫폼, 이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 만 명도 모집을 못하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자,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드립니다. 죽어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끄집어 오세요.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앉아가지고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국간을 빼먹어도 최소한 1,000명이 필요한데 이 돈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 팁스 플랫폼은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져 있는 거잖아요. 돈을 찍어내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차 띄고 포 띄고 공직성 따지고 차 띄고 포 띄고 이런 거 도덕성 따지고 이지랄 떨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여기에서 뭔 짓거리를 돈을 벌겠냐고 왜 나한테만 앉아가지고 나만 쳐다보고 있냐고 자 여러분들이 제가 하다못해 대통령 파리를 해서 이슈 몰이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있어야 앉아가지고 이슈 몰이를 하든가 지랄을 하든가 말든가 할거 아니냐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있어야, 조직원이 있어야지 뭔 짓거리를 해도 할거 아니냐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 이제 더 이상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팁스 플랫폼을 만 명을 목표로 두고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사람들, 이 사람, 어중이, 떠중이, 언니, 동생, 친구 할것 없이 다 끄집어 와라, 이거야. 그렇게 해서, 야, 이 팁스 플랫폼 코인 채굴하게끔,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만들지 않으면, 대통령 팔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나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하루에 지금 20시간씩 이 지랄을 떨고 앉았는데, 20시간씩 넘게, 이 지랄 떨고 앉았는데 여러분들 나만 쳐다본다고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메시지를 정확하게 드립니다. 최소한 만명 늘리십시오.